아 진짜 내일 몇 명 올까? 궁금하죠? 근데 갑자기들 진짜 근데 여기는 멀면 솔직히 안 오는데 시간이 되면 올 것 같아. 나 같으면 뭐라 그러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기가. 그리고 또 방송 어차피 방송 촬영할 때 오시는 거라서.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뭐 그냥 오는 거 자체가 좋으니까. 그럼요. 그 멤버 온종 멤버들인데. 그러니까 아직 잔디는 이게 이제 방송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오다 보면 방송을 떠나서는 그렇죠.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가 근데 그렇게 즐겨. 즐겨. 방송만 생각하면 안 돼. 아유, 자기가 너무 힘들어. 머리 많이 머리 막 써야 되잖아. 힘들어. 그냥 아유, 편하게 그러니까. 즐긴다 생각하면 자기가 안 그러니까. 편해질 거야. 근데 언니 너무 신기한 게요. 분명히 카메라가 언니 보고 있었거든요. 응. 그래 확 돌아 얘기하고 제가 모자를 얘기하면 다 얘기가 아 진짜요? 아 나 모자를 확 벗고 딱 돌렸는데 어머 카메라 날 보고 있는 거야. 어머 이런 불상사가. 선영아 내가 끝에서 잡게. 아니야 내가 여기 끝에서 잡게. 나 저 침 나갈 거 있어. 어? 그래? 하나 더 잡고 있어. 그걸로 자려고? 어. 나 끝이 추워. 바람이 양쪽에 다 들어와서 제가 언니 그쪽 갈게. 아니야 제가 진짜. 왔다 갔다 나한테 잘하는 거 자기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데 왔다 갔다 상관없으니까 나도 왔다 갔다 잘해서 하자 그러니까 상관없어 밟고 가지마 안 돼 알겠다 예 주무세요 언니 바로 자야지 이러면 주무시는 거야 바로? 그냥 빨리 지울 때 자야지 때마치면 못 자니까 여태까지 자기보단 가족을 위해서 많이 살았잖아 희생하고 그쵸 그치? 네.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고맙거나 고마워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걸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 그다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못 챙긴다 자기 챙겨야죠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돼 되게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자기 거 챙겨. 동상은 남을 하지 말고.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안 돼. 늘 해오던 버릇이 있어서 늘 받던 사람은 받기만 하고 자기 늘 주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필요해. 어느 시점에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어.